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초신자의 기도, 기도를 아직 초신자는 아니고 오래되었어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어도 시작을 못하신 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엄두가 안 나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재작년 11월 기도학교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무렵에 제가 그냥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쭉 영상으로 만든 지한 3년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성경에 대한 짧은 이야기, 10분 성경 톡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강렬한 어떤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글쎄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기도학교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해요. 이렇게 시작했더니 그 어떤 분이 댓글에 기도학교 정말 좋겠어요. 막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강의가 부르짖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라는 그 내용이 기도학교 1강이었었거든요. 기도가 뭔가 제 나름대로 제가 한 기도가 한 30년 정도 됐잖아요. 잘하지 못하고, 그냥 은사도 없이, 그렇지만 너무나 절박하게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썼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저도 중간에 한 4년 정도 기도를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던 그런 정말 흘려보냈던 그런 시간 공백기가 있었더라고요. 한 4년이나 있었는데 그 뒤에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말 혹독하게 그 기도 훈련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막상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생각했을 때 그냥 제일 처음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하니까 또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다가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딱 떠오르는 것,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제 우리는 절박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기도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기도하는 자거든요. 아기를 낳았을 때그 아기가 맨 처음에 엄마를 부르는 것도 그냥 울음소리잖아요. 울음소리. 그냥 으앙 하고 울면 엄마가 쫓아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으앙 하고 마치 어린 아기가 우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또 조금 다른 차원의 언어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여러분, 삭개오 얘기 보셨죠? 삭개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에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잖아요. 수많은 군중들 속으로 그 여자가 그 자기가 부정해서 부정하다라는 것이 들키기만 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기운이 없잖아요. 계속 피를 흘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시달려서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탈진한 상태였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탈진한 상태였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무슨 소리를 낼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잖아요. 그 여자의 기도 방식이에요, 그거는. 그 여자의 기도의 방식은 군중을 헤집고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틀림없이 나을 것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서 자기의 그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과 절망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거를 다 발로 밟고서는 간 거잖아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댄 거, 그것이 그 여자의 방식으로 했던 부르짖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뭐겠어요? 교회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절망이 나를 누르고 있어도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쇼크받은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교회 가가지고 한 1시간 기도하고 와서는 돌아와가지고는 1시간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뭘 하고 있나 보면은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그 사람이 걔는 왜 그랬지, 나한테 왜 그랬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무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를 발견하고는 제가, 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일을 곱씹으면서 그 당한 일을 계속해서 재생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그냥 체득이 되어 있는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습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오세요. 제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벗어날 수 있게,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가 제 마음의 소용돌이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좀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고백을 몇번 했었거든요. 몇번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잠잠해 졌었는데요. 그게 또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목청껏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응답받는 비결이었고 그 사람 시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거든요. 여인은,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자기의 육신적인 한계와 정신적인 두려움과 막 그런 거를 다 이기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그 여자의 기도 방식이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요즘에는 뽕나무 아니라 다른 나무로 기록이 되어 있던데, 뭐 무슨 나무면 어떻겠어요. 하여튼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를 가보았는데요. 좀 상식이 무너지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저는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가 키가 작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 뭐 얼마나 높은 나무에 올라갔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요. 여리고에는 키 작은 나무가 없어요.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 어떤 그 가나안 지경하고도 좀 다른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변보다 200m가 낮대요. 그러니까 해발 뭐 우리 위로 올라가면 해발 몇 미터 하잖아요. 여기는 해발보다 좀더 밑으로 내려가서 200m인가를 내려가는 곳에 있는 특이한 평지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물이 여리고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들어가자마자 제가 느낀 것이 막 폭포수 같은 물소리였어요.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는 다 햇빛이 좋잖아요. 물이 많고 햇빛이 좋으니까 나무들이 작은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 가이드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전설이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나무라고 보여주는데요. 정말 큰 나무였어요. 2000년 동안 그 나무가 커서 컸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삭개오라는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갔던 나무가 수월하게 냉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바디메오처럼 자기가 소리를 지를 그런 생각도 못 했던 것 같고, 그냥 삭개오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먼 발치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아니었겠어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 그 삭개오가 가졌던 겸손한 마음. 그렇지만 열심이 있는 마음이잖아요. 힘을 다해서 그키 작은 사람이 그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그 기대했던 것은 고작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런 것을 다 마음속에 켜켜이 이렇게 쌓아 안고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 나무 위로 이끌리듯이 가신 거예요. 나무 위로 딱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로 가셔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손을 올리면 신기하게 어떤 것 알아맞추고 하시잖아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맞힌 게뭐 그렇게 뭐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불러주신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20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해왔던 사람이라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정말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 강렬한 놀라움, 감사, 막그 뜨거운 눈물이 솟구칠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누가 알수 있겠어요? 그 사람만 갖는 그 느낌을. 어떤 분은 그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 같은 그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척 궁금해졌대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할때그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뜨겁게 기도할 때 자기도 거기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겠죠. 하나님 하고 불렀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놀라운 게 있는데요. 우리는 왜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대화 물꼬트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를 일단 꺼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전조 작업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이 딱 들렸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요. 저의 전후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지 않고는 할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저를 꿰뚫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많이 꿰뚫어서 저도 잘못 알아듣는 그런 말씀. 그래서 20년, 30년째 제가 묵상하고 있는 그 옛날 옛적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하여튼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경험했던 게 아니라 최근에도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삶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기도라고 쳐주시니까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여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 하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던 그런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권고를 받은 거예요. 주여 하고 세번 부르라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와서 주여 하고 세번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거든요. 당신의 자녀가 부르는 소리를. 그분이 그렇게 주여 하고 불렀는데요. 목청껏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불렀더니 한번 부르고 두번 부르고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자기가 그냥 꼬꾸라져 버렸대요. 그 속에 있는 그 언어가 다 터져 나온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다 터져 나온 거죠, 언어가.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터치가 자기한테 임한 거거든요. 여러분, 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엎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름 부르다가. 그래서 그거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냥 밀려오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셨을 때 나타나는 그 예외 없는 증상이 있는데요. 예외 없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녀가신 그 효과가 있는데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언제나. 지금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음성을 못 들었대요. 음성을 못 들었는데 자기의 과거가 다 해석이 되고 그 앞에서 실컷 울고 나서 그냥 정말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환경은 똑같은데 자기는 편안해진 거죠. 이제는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게 그렇게 된 거죠. 그 뒤에 이제 불안이 다시 밀려올 수 있어요. 불안, 익숙한 그 불안, 익숙한 외로움 이런 게올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으셨다.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잠언서에서 자주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한테 주신 그 평안을 뺏기지 않게 하는 거죠.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하거든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돈도 없이, 너 아무도 없잖아, 네 주변에. 너 몸은 아프잖아, 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너 지금 막막하잖아. 너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억울하지 않아? 뭐 그런 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그 마귀의 소리를 담대하게 자기랑 분리시켜서 그 자기 생각 아니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 마귀가 우리한테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마음을 딱 지키는 거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도 유익이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틈타는 모든 마귀가 두려워서 떨며 도망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살 거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것이 정말 대단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고백인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 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 시편 있잖아요. 그 시편 보면 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서 선포하는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구절들이 같이 기도인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곧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도 할수 있는 그런 기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도, 행위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할수 있는데 그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기를 쓰고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 것 있잖아요. 입은 다물고 있지만 손을 들면 이 손을 드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 제스처거든요. 이것을 보였던 사람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나요?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왜냐하면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쳐주기 전에는 모세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팔을 들고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좀 지쳐서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 언덕 밑에서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 밀리는 거예요. 힘을 내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사람씩 팔을 들어가지고 이 손이 해가 질도록 내려오지 않게 해갖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 말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놓았겠어요? 성경에 왜그 얘기가 있겠어요?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평신도들 뭐 그런 분들, 이렇게 손 모으고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또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자꾸 졸리고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도 우울한 생각이 들고 눈물이 날 때도 슬픔의 눈물이 더 많이 날수 있거든요. 고개를 숙이면. 근데 고개를 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언어라고 쳐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어요.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는 이중으로 효과가 있겠죠. 손도 들었고 목소리도 크게 냈으니까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 기도의 방법이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그런 생각들 속에 우리가 살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옛날에 봤던 어떤 영화의 잔인한 장면이나 음란한 장면이나 뭐 그런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하루 종일 중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여러분 기도인 게 신기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없으리로다. 이것은 어떤 선포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계속 내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에도 이런 거를 자주 자주 끼워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을 강력하게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런 기도거든요. 이런 거를 좀 모든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시편에 그런 고백이 얼마나 많아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를 다 알아보시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한 달도 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아시오며 뭐 주께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있고,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마귀를 떨게 만드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성령을 부르는 강력한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터득하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렸었다는. 근데 지금 제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줄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팁으로 여러분들 활용 많이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날마다 들으세요. 그분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고민하기보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구하기만 하면 각양 각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 모든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미약한 음성에도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들기만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의 기도를 배웠고 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다 열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가꾸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신앙 고백을 다 하나님 앞에 배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